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영선입니다. 네. 이제 여름이고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고 뭔가 수분 가득한 피부를 원하신다면 오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프롬네이처 알로에베라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알로에베라가 나온 걸 보니까 오, 여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진짜 여름은 화장품 중에 다 겨울철 화장품, 여름철 화장품 다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겨울에는 유분기가 가득하거나 약간 브라이트 위주로 한다면 이제는 여름이니까 무조건 수분. 무조건 수분. 진짜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시원한 걸 바르면 그 느낌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 쿨링, 그 순간적으로 뜨겁고 자극받았던 내 피부 위에 그 쿨링이 확 얹어지니까 완전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보기만 해도 뭔가 느낌 빨리 네.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면 이거 다 지워버리고 이 시커먼 것도 얹고 싶어요. 아니, 답답해 사실. 영선씨 전 사실 어떤 건 요즘에 좀 크게 느끼는 게 옛날에는 화장을 한 느낌에 대한 답답함을 몰랐거든요. 저도. 근데 요즘에는 왜 그렇게 답답해? 저도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쌩얼 땐 너무 가볍네. 시원하죠. 시원하고 편한데 뭔가 얹어져 있는 느낌이 너무 답답해요. 답답해요. 그러게 씻고 그 매끈했을 때 그 개운함이 진짜 너무 쉬워. 뭔가 이게 때가 맞아요. 묶여진 느낌? 맞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이제 여름에는 그리고 엄청 뜨거운 자극을 많이 받고 이 위에 선크림 바르죠. 뭐하죠. 맞아요. 엄청 바르잖아요. 뭐 이렇게 바르게 바른지. 그래서 우리는 얼굴만 화장해서 이제 얼굴만 무거워진 게 아니라 온 몸이 이제 팔, 다리 무거워질 텐데 그럴 때 다 씻으시고 시원한 거 탁 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시원한 거를 아무거나 얹을 순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기왕이면 피부에 좋은 걸 솔직히 좀 얹고 싶거든요. 맞아요. 오늘은 알로에베라인데 이게 어디 거죠? 얘가 From Nature. From Nature. 네이처인데 얘 용량 한번 봐주세요. 이게 말로만 또 그 짐승인가요? 진짜 짐승 용량. 너무 크지 않나요? 그러게요. 어머, 내 얼굴만 난 것 같기도. 어머나. 그건 무리수? 세상에. 너무 무리수? 아니요, 약간 비슷해요. 이렇게 하시면. Thank you.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내 얼굴만 해. 어머나. 그쵸. 어머, 쿠쿠나. 왜 얼굴 크게 얘기하는데 쿠쿠님이 들어오셨지? 어머나. 또 딱 마침맞게 들어오셨네요. 안녕. 안녕. 자, 오늘 알로에베라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얘 진짜 크죠? 보통 진짜 여성들의 보통 화장품 크림 크기는 요 정도? 근데 얘는 손바닥을 거의 넘어서고요. 한 손으로 잡기 조금 버거울 정도로 무겁지 않아요? 진짜 크긴 크네요. 너무 대박이죠? 네. 용량이 너무 큰데요, 여러분. 안녕. 우리 태희다. 우리 영상합니다. 안녕. 진짜 용량이 오늘 대박이고 오늘 가격도 솔직히 이건 사고 싶어.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거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할 정도였다니까. 저는 착각을 한 게 뭐냐면 단품으로 요거 하나만 15,000원인 줄 알았어요. 그치. 근데 듣고 에? 했거든요. 다라면서요. 네. 맞아요. 오늘 이 앞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다 드립니다. 오늘 요 수분팩 5개 다 들어가고요. 이거 팩? 팩 아니잖아. 팩이지? 마스크? 팩이지? 그쵸? 마스크팩 5개 다 들어가고 네? 요 미스트. 얘 만져서 이거는 알아서 뭐 용병에다가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절대. 이렇게 다 드려요. 이거 드리고 대용량. 지금 500g이죠. 이거 제 얼굴 크기만 했던 요 수딩젤을 그냥 드립니다. 이렇게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15,000원.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로드샵을 가도요. 이런 젤 하나만 사도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팩 5개만 하면 기본으로 2,000원씩 하면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거 드리니까 각자 나눠도 돼, 진짜. 아니, 미스트도 솔직히 이 용량은 짐승 아닌가요? 진짜 짐승이에요. 이런 큰 미스트 용량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얼마나 수분 공급을 원하면 회사에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아니, 세상. 그리고 미스트 정말 자주자주 한 번 미스트에 맛들리면 계속 뿌리게 되잖아요. 그게 사실. 약간 습관이고 중국이에요. 맞아. 그쵸. 괜히 느낌상 건조한 것 같고 막 뿌리고 싶고. 맞아. 이 뿌렸을 때 그 순간적인 시원함과 이게 너무 좋으니까. 사실 그쵸. 화장을 바르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덧바르는 건 쉽지 않아요. 일인데 그쵸. 미스트는 그냥 뿌려만 주면 되니까 사실 자유롭게 뿌릴 수 있는 게 얘밖에 맞아요. 없어. 얼굴에 얹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수분감을 들었다는 그 느낌 자체가 그냥 좋아요. 정말. 맞아요. 그쵸. 이걸 마구마구 얹고 싶은데 사실 요즘 미스트도 가격대요. 너무 비싸요. 이런 거 하나에 12,000 얼마. 아무리 싸도 7,000 얼마, 8,000 얼마 하는데 오늘은요 이거 다 드려요. 요거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두 개도 15,000원이면 솔직히 싼 거 아닌가? 완전 이게 용량 자체가 진짜 많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거저네요. 이렇게 가져가도 15,900원이면 이거 친구 사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나 쓸까라는 생각도 들 텐데 이것뿐 아니라요 이 얼굴 크기만한 거랑 이 팩 5개가 다 가요. 지금 그리고 주위에 보니까 알로에베라가 98%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알로에를 뜯어서 그냥 얹었나 봐. 알로에를 그냥 다 얹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요.